소리 때문에 깼어. 이리 와. 엄마랑 같이 자자. 엄마? 어, 걔 누구예요? 세아야. 어? 넌 누구니? 자유롭게 그려보자. 어? 하리는 어? 그림을 만화처럼 잘 그리네. 외계인들 생긴 게 그럴싸한데? 저희 가족들 그린 건데요, 선생님. 아주 개성 있고 독창적인 그림이란 뜻이야. 야, 구아리. 어? 누가 네 그림 보면 발로 그린 줄 알겠다, 야. 그 발 안 치우냐? 어? 아, 너 때문에 다 번졌잖아. 어? 어머, 멀쩡한 그림을 왜 버렸대? 네가 졌으니까 우리가 다 먹는다. 짠! 신비야, 왕머리라서 고마워. 아이고, 네 왕머리로 그거를 건드리면은 무너지겠나? 안 무너지겠나? 기운이 느껴진다. 아주 아주 강력한. 어? 설마 귀신이라도 나타난 거야? 더 무서운 너희 엄마. 어? 얘들아, 엄마 왔다. 엄마, 갑자기 웬 그림이에요? 어때? 괜찮지? 네, 거실 분위기가 사네요. 공짜라서 그런지 더 우아해 보이고 참 좋아요. 이야, 이런 그림 같은 곳에서 사는 게 내 꿈이었는데. 오. 있죠? 내 꿈은 당신이 얼른 취직하는 거예요. 또! 달링! 그 꿈 꼭 이루어질 거예요. 약속할게요, 달링. 올해는 꼭! 한 번만 더 속아볼게요. 달링, 너무해요. 내가 한두 번 속았어야죠. 이거는 진짜라니까요. 알았어요. 있는데 왜 있잖아요. 달라졌는데 얘가 원래부터 서 있었던가? 둘이야, 숙제 챙겨 가야지. 아, 맞다. 어? 어? 응? 이 그림이요.
어제랑은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? 뭐? 그림이 달라졌다고? 그림 속 남자예요. 자세가 좀 달라지지 않았어요? 앉아 있었던 것 같은데 이상하다. 야, 그림이 달라졌다니 그게 말이 되냐? 하도 귀신을 보고 다니니까 별 생각을 다 해요. 귀신? 아, 그 귀신 만화를 많이 봐서 그런 것 같다고요? 늦겠다, 가자. 다녀오겠습니다. 학교 가기 싫다. 졸려. 얘들아, 어? 내가 지금 학교 가는 기가. 잘들 다녀오셔. 난 학교 같은 거 안 가도 되거든. 이 몸은 워낙에 똑똑해서 말이야. 신비야, 금비야. 혹시 우리 집에서 귀신의 기운이 느껴지는지 와서 좀 봐줄 수 있어? 어? 갑자기 왜? 아니, 어젯밤에 무서운 꿈도 꾸고 그래서. 그래? 어? 그런 거라면 이 퇴마사 H님이 해결해 줄게. 백발백중 귀신 탐지기 등장! 저 이번만 신비가 봐주면 안 될까? 왜? 내가 학교 끝나고 봐줄게. 자, 이 영화만 믿어. 아이고, 벌써 애들 올 시간 다 됐네. 빨리 끝내고 좀 쉬자. 아이고, 오늘도 끝! 아, 아이고.